Hello there. Yes, sir. 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저희 마틸다라는 팀을 저희가 삼행시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마. 마틸다는 어디? 틸. 어디로? 틸. 틸지 모르는 다 다재다능한 팀입니다. 예. 예. 이렇게 못 살았네. 아니 왜 이렇게 틸 잘 안 해주신 거죠? 어디까지만 하셔가지고 롤을 그래서, 말해야지. 그래줬던 거예요? 그럼요. 아 잘 할 수 있었는데.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마틸다라는 팀이고요. 네 이번에 여름 저격 취향 노래 레게로 돌아왔습니다. 네. 이야. 여름적인 취향 노래 신나온가요? 여름적인 취향, 취향 노래. 썸머게 취향 저격이죠? 취향적인 여름 노래 아닙니다. 여름적인 취향 노래. 네. 네 안녕하세요. 팀에서 미모를 맡고 있는 다나 언니 옆에 앉은 세미입니다. 이렇게 반응 안 해주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그럼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마틸다 이력에 대해서 물어보신 거 아니었나요? 실력파 그룹 마틸다의 최고의 보컬 해나 언니 옆에 리더 해나 언니 옆에 앉은 다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모델 같은 시크한 매력에 네 막내 아니죠 만내죠 만내 맞나요? 만내는 언니죠. 네 그렇군요. 네 막내 같지 않은 막내의 시크한 매력을 가진 모델 같은 우리 세메리 옆에 앉은 저는 해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틸다에서 섹시 카리스마 건강미 그리고 또 걸크러쉬를 맡고 있는 세미 언니랑 제일 멀리 떨어져 앉은 세벨입니다. 네. 저희가 시작을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가고자 좀 큐티, 발랄, 상큼 이제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이제 좀 친숙하게 다가가고 싶은 마음에 이름도 마틸다로 지었던 거였고요. 근데 저희가 추구하는 바는 저희가 점점 노래가 세질 거예요. 네, 걸크러쉬를 저희는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단계를 하나하나 밟고 나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마틸다의 걸크러쉬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아이돌이라는 거는 이 그 모든 10대들의 우상을 아이돌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이돌 그리고 걸크러쉬라고 하면은 여자들이 한 번쯤은 따라해보고 싶은 아 저 언니처럼 되고 싶다. 근데 저희는 정말 다재다능해요. 노래로든 몸매로든 아니면 춤이로든 뭐든지 아 이 저 사람을 지향해보고 네, 따라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네, 걸크러쉬를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네, 걸크러쉬가 되려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네. 사실은 깜찍한 거 하다가 본 모습을 드러낸다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약간 네. 저희가 청순 뭐 기염하고는 맞지 않은 보시면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컨셉과 맞으시는 분은 이분 한 분 계세요. 그렇죠. 그럼 네. 제가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조금 특별한 걸 한다기보다는 부족했던 잠을 자고 그리고 좀 바깥 바람 쐬는 걸 좋아해요. 맨날 이제 차만 다니다 보니까 좀 답답해서 좀 집 근처 산책도 하고 하는데 무엇보다 또 먹는 게 저희 또 다니다 보면 김밥 이런 것만 먹다가 이제 집에 있을 때 좀 요리를 해서 맛있는 거를 만들어 먹는 거를 좀 즐깁니다. 네. 팬들이 어떤 마트에 가야 만날 수 있나요? 어머 뭐... 잠실? 어머 미안. 저희 노년 네 알겠습니다. 네. 많은 도움이 되셨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혼자 있는 거 혼자 하는 거를 좀 즐기는 편인 것 같아요. 원래는 몰랐는데 학교를 다니면서 이렇게 자취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부모님과 떨어져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혼자 하는 것도 이렇게 척척 하게 되고 혼자 집에서 이렇게 즐기고 제가 또 고양이를 키워 지금도 키우 숙소 생활을 하느라 못 키우고 있긴 한데 고양이를 키우는데 고양이랑 주로 보냈던 시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소소한 것들. 네, 저는 원래 사람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근데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쉬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쉴 때는 일단 못 자겠다 싶을 만큼 자고 일어나서 또 게임을 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밀렸던 드라마를 보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정말 즐기는 것 같아요. 언니는 하루 종일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일단 게임 1위를 이제 가져와야 되고, 그리고 밀렸던 드라마를 봐야 되고, 웹툰도 봐야 되고, 하루 종일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되면은 영화, 뭐 수편의 드라마 몇 편만 봐도 하루가 쑥딱 가기 때문에 네 그렇게 저는 보냅니다. 저는 사실 망설였던 이유가 데뷔 초에는 전 쉬는 날 등산을 갑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도 등산 되게 좋아했고, 근데 지금 거짓말이 돼버려가지고 스케줄이 힘드니까 집 밖에 안 나와요. 제가 집순이에요 거의. 집 밖에 맞아. 나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뭐 아침에 늦잠 자고 일어나가지고 편의점 가서 끼니 때우고 TV 밀렸던 예능 같은 거 좋아하는 거, 막 나 혼자 산다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거 틀어보고 그냥 그러고 하루를 보내요. 네, 데일리파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썸머 어게인이라는 곡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벌써 활동이 한 중후반쯤으로 접어들었어요. 그리고 여름도 이제 끝나가고 말복이 지나고 이제 입춘이라고 하는데, 입추라고 하는데 저희가 또 여름이 지났으니 썸머 어게인을 여름을 또 그리는 가사를 네. 들어보시면 여름을 그리워하는 노래거든요. 여름에만 해당되는 노래가 아닙니다. 여러분. 네, 입추를 시작으로 가을에도 여름을 그리워하면서 썸머 어게인 신나게 네 들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번 활동이 이제 곧 끝나더라도 또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네, 돌아올 거니까 그때 또 데일리팝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 마틸다였습니다.